최근 농어촌 지역에 인구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에 승객 수요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수요 응답형 교통 모델이라든가 백지 노선 운영을 강화해 나온 그런 실정입니다. 이렇게 농어촌 지역에는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수요 응답형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과 벽지 노선을 운영 중인데요. 어떤 식으로 좀 운영이 되고 있을까요? 먼저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승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버스형과 택시형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버스형은 승객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버스를 주기적으로 운행을 하면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중소형 버스를 적절한 시간대에 투입하는 제도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그럼 승객이 이보다 더 적을 경우는 주거지에서 택시를 호출해서 승강장이 있는 지역까지 이용을 하고 그 이용 요금 일부를 지자체에서 보전을 해주는 택시 형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뭐 천연 택시, 희망 택시, 행복 택시 다양하게 불리고 있는데요. 도의 그 수용답형 교통 모델 이용 실적을 분석해 보면 19년도에 64만 명에서 2021년도에 135만 명으로 111% 정도의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만족도가 한 75점 내지 76점 정도로 대체로 만족한다는 의견이 많았거든요. 특히 북부 지역에 지난해 44만 명이 이용을 해서 전체 도 이용객의 한 32.5%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고 버스형은 19개 노선에 7대 운영되었고요. 택시형은 728개 마을에 618대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지 노선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승객이 적은 노선에 대해서는 운행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그렇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불편을 겪을 수 있으니까 운행을 강제하는 개선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버스업체에서는 비자발적으로 운행을 하게 되겠죠. 발생된 손실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해서 손실 보상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도내 백지 노선 현황을 지금 보면 573개 노선에 5,727km가 있는데요. 한 10년 전과 비교해보면 208개 노선, 2,431km가 증가된 것으로 지금. 백지 노선이 예전에 비해서 증가했다라는 게 이제 인구 감소했다라는 거를 그대로 반영한다. 그렇습니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내 시내 노선 버스의 한 28%가 백지 노선으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버스 운송 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해서는 수익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국토부가 벽지를 기준으로 정하고 나면 도와 국가에서 이 비용을 책임지는 건데요.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지방에서 70% 부담하고 있고 국비가 30%에 좀 불과하거든요. 때문에 벽지 노선을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싶어도 사실 재정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비가 부담하게 된 것도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지방 재정의 부담만 커지게 되면 결국 노선 운영이 더 줄어들 수도 있다. 우려가 현재까지도 있습니다. 백지 노선에 대해서 국비가 투입된 게 2020년부터니까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 비중도 미미하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만 하더라도 한 128억 정도의 백지 노선 손실보상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국비 지원은 확대되어야 된다.